외국에 한번 나가서 더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연수기관에서는 실제 채용까지 도와줍니다. 오늘은 실제 기업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중이군요. 오늘 면접 볼 회사는요, 자동차 관련 회사고요. 그리고 지원한 부서는 해외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더 중시해서 지금 영어 면접 준비하고 있고요. Good afternoon, sir. It's a great pleasure to have opportunity to introduce myself in front of you. My name is Eun-joo Kim, who believes dream will come true one day if you work hard for it. Class in Seoul. 이분도 중국을 무대로 세계로 향하려는 꿈을 가지고 계시군요. 해외 취업의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 취업을 보는 젊은이들의 시선이 연봉에서 자기 비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 발맞춰 현지 연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짜여져 있죠. 12개국에서 무려 250여 개의 연수 과정이 운영 중입니다. 제가 다른 그 거래처 들렸다가 금방 가겠습니다. 예. 박충렬 씨, 중국에서 한국수를 파는 1호 영업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중국인 식당을 개척하는 날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你是老板吗?是是。先你我给你那我的名片，我是朴忠烈。 啊，你好，是你请坐一下。啊，这是从韩国过来的进口的产品。中国允许销售吗？中国没有。就允许销售吗？对对对。嗯，谢谢。你比如说那个干杯，只有那个尝一尝可以。哇，真好喝哎！还行，味道怎么样？味道还行。啊，还行吧。 한국술은 중국에서 아직 인지도가 낮습니다. 박충렬 씨는 독주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입맛을 바꾸는데 도전하는 중이죠. 하루에 평균 한 30군데에서 40군데 다니는데요. 제가 벌써 일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구두를 네 번째 구두굽을 바꿨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면서 해외에서 일할 한국인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해외 취업의 한 부분이죠. 전략을 바꾼 게 좀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한식 업소를 위주로 해서 좀 중국인들을 상대로 저희 주류 제품을 좀 홍보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많이 추운데 이렇게 많은 업소라 내가 고생이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이 와서 중국말로 영어를 하게 되면 먼저 거기에 있는 주인들이 호기심을 가지죠. 첫인상이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잘 풀리면 결과도 결국은 좋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 개척 못한 시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은 매년 50% 이상 신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오신 지현우 씨는요, 국경에서 정말 유명한 미용실 그 샵의 원장님이세요. 중국 북경을 무대로 뛰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입니다. 해외 취업의 꿈을 이룬, 하지만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걸린 한 2, 30년 걸린 안정기가 들려가지고 2, 30년 걸린 기간이 여기서는 거의 한 3, 4년? 처음에 와서는 모든 게 낯설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지만 갈수록 그런 부분은 나아지고 적응이 되면은 여기서 일하는 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나가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신경 있는 디자이너들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적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더 좋은 배우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명함을 받는 김영빈 씨는 이 모임에서 좀 특별한 경우에 속합니다. 해외 취업을 넘어 창업으로 나아간 경우니까요.